스포츠 뉴스입니다. 체육 대통령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오늘은 유승민 전 IOC 위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출마 이후의 상당 부분은 이기흥 회장 체제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홍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들과 지도자들 보기가 사실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탁구협회를 이끌었던 유승민 전 IOC 위원은 지난 8월 파리올림픽 해단식부터 꺼냈습니다. 당시 이기흥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하며 선수단 해단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항을 찾았던 선수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소통의 방식이 지금의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의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이유에는 이기흥 회장 체제의 독선과 독단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장 체제에 반대해 체육회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는 7명입니다. 이 회장은 이미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내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이어지는 비위 혐의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부정채용을 비롯한 각종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진천 선수촌의 부당 용역 계약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출마는 어차피 가능하고요. 예, 출마는 이 사건 정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JTBC 홍중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